전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사도스키가 SNS에 공개한 WBC 한국 대표팀의 실패를 분석한 리포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스키는 2013 WBC 당시에도 네덜란드 대표팀에 건네준 한국 선수 분석 리포트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고, 한국은 네덜란드에게 패배하며 1라운드 조별에선 탈락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야구 관계자들은 사도스키가 네덜란드 선수 분석 리포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게 밝혀져 야구 팬들에게 분노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리포트에서도 2013 WBC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네덜란드에게 패배한 뒤 한국 대표팀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펼쳤고 도쿄올림픽과 이번 WBC가 그나마 발전한 거였다. 한국 야구에 애정 있는 나로서는 한국이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고, 한국 야구의 실패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에 비유하며 실패했음에도 변화하지 않고 미국에서 돌아온 선수를 실패자 취급하고 있다. 그들의 실패는 부적응 시간 제약이라고 핑계대지만 진보적으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메이저리그는 흑인 선수를 받아들이고 피부색 장벽을 부수고 나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 야구인들은 도전을 비웃고 보이는 이미지에만 파고들며 코치와 프론트 배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야구 팬들의 열정은 대단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요구할 자격이 된다. 한국 야구인들이 다시 상위권으로 반등하는 순간이 다가오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야구 팬들은 사도스키가 글을 잘 쓰며 대단한 분석력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우린 컨디션이 나빠서 진 거다. 분란만 일으키는 글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